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한참 저희 가게가 바빠야 되는 시간인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주차장에 나와보니까 주차장 이렇게 텅 비었어요. 사실 여기가 꽉 차있던 주차장이고 자리를 찾기가 힘든 곳이에요. 보통 9시 이전에 꽉 차는 2층 주차장이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두 개 빌딩인데 여기 다른 한 개 빌딩 1층이 저희 가게에 가장 많이 오는 고객층이 있는 1층 건물인데요. 오늘부터 다들 집에서 근무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네. 지금 두 개 빌딩에 저희가 한 60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대충 봐도 차가 10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로 다 바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과연 2주로 끝날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이에요. 출근 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합니다. 여기도 물건을 여기다 놔두고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3월 말까지 클로즈입니다. 여기서 제가 영상도 찍고 했던 곳인데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으니까 여기 락커룸도 샤워 시설 다 못쓰게 막아놨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머리 염색하는 첫 영상을 찍었던 곳이에요. 아, 정말 무슨 전쟁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받을 거라고 사실 지난주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주변에 또 아픈 사람도 없었고 그냥 건강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가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0명 이상 모임 하지 말고 50명 넘는 레스토랑들은 투고 사갖고 가서 먹는 것만 장사를 하라고 이번 주 월요일날 발표가 나면서 이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2주 휴교를 하고 저는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직장들이 지금 3월 말까지 다 재택근무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희 건물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외부 몰이나 외부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처럼 건물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 제일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건물 안 레스토랑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참 편하게 장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5년 정도 건물 안 레스토랑을 하면서 이런 위기가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내주겠다고 하니까 찾아보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